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입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다녀오면서 대표적인 산행 코스 성판악에서 살아오름 산정호수 백록담 정상 관음사 코스 3편으로 보여드립니다. 1편은 돈내코에서 우이세오름까지, 2편은 영실에서 우이세오름 만세동상까지 산행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3편도 끝까지 구독하시고 산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판악 안내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한라산 성판악 등산코스로 왔습니다. 현재 5시인데요. 한라산 성판악 코스는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QR코드를 받아가지고 입산을 해야 됩니다. 주차비도 미리 납부해야 되고요. 많이 해도 화장실이 좋습니다. 750m고 이제 4.2km, 1500m고 이제 7.3km 전에 주차비 화장실이 있어요. 남대 가시면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꼭 준비하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앞으로 더 넣으세요. 이걸 그리면 맞춰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성판악 등산으로 출발하여 속밭 대피소 지나서 살아오름 상거리, 그래서 살아오름을 오늘은 오르겠습니다. 살아오름은 편도 600m, 왕복 1.2km, 소요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진달래밭 대피소,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정상 찍고 하산은 관음사 코스로 합니다. 삼각봉 대피소, 탐나계곡 대피소, 관음사 안내소 해발 620m까지 산행을 마치고 차량으로 성판악 안내소까지 이동하여 오늘 산행을 마치게 됩니다. 총 산행 거리는 19.6km, 산행 시간은 10시간 이상을 보고 갑니다. 등산로가 편한 등산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오르면서 새소리가 더 정겹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올라볼게요. 지금 현재 2.6km인데 55분. 자, 이제 1.5km 가면 속밭 대피소. 그래서 이제 살아오름 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지난번 겨울에 2월 27일날 이쪽에 코스를 산행을 왔는데 그때 눈이 쌓여가지고 좀 등산로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눈도 없고 실록의 아름다운 아침을 열게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비가 좀 제법 왔는데 어제는 날씨가 이렇게 쾌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란 하늘은 나무 사이로 예쁘게 보입니다. 1000m 표지석이 있네요. 성판악 탐방로 입구는 해발 750m. 속밭 대피소 가기 전에 편백나무 숲이 여지입니다. 예. 속밭 대피소 600m 남고요. 여기에 편백나무 숲이 쭉 이어지는 드디어 속밭 대피소 왔는데요. 여기에서 1차 좀 숨 좀 돌리고 화장실이 저 앞에 보이죠? 화장실 보고 옆에는 휴게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속밭 대피소에서 출발합니다. 살아오름 삼거리까지 1.7km 약 한 4-50분 이랬고요. 살아오름 삼거리에서 살아오름 전망대까지 0.6km, 왕복 1.2km, 4-50분 소요로 봅니다. 살아오름 삼거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오름은 왕복 40분 1.2km 분화구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7시 정각. 산행인들이 살아오름을 잘 들리지 않고 정상만 찍고 내려가는데요. 저도 이번에 꼭 한번 조망을 보려고 가는데요. 가파른 계단 등산과 계속 이어집니다. 살아오름 산정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도 물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 살아오름의 유래를 산정, 살아오름 산정호수.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좌측으로 전망대 전원 등산로가 있습니다. 살아오름 전망대에 왔습니다. 살아오름은 명승 제83호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정상. 자, 정상을 한번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한라산의 정상이 살짝 머리를 내민 모습을 볼 수 있고, 수많은 울음이 동쪽으로 이어지고 운무 속에 한 폭의 산수화처럼 멋지게 펼쳐지는 아침의 풍광입니다. 살아오름 산정호수를 뒤로 하고 인달레바 대피소 700m 남았습니다. 대피소에서 정상까지는 2.4km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요. 인달레바 대피소입니다. 자, 우측에 저 시큼하게 돔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화장실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것이 대피소. 신나는 대피소. 여기는 한시 등산이 통제됩니다. 저는 일단 이제 정상에서 관음사 지구로 하산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 2.3km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시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부상나무의 고목들이 줄기하게 있는데요. 겨울하고 또 분위기가 틀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또 벗으면은 주변에 등산객께 피해 끼칠까봐 보사목 군락지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계속 부상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겨울가와 같이 한번 매치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이제 한라산 분화구입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조망이 좀 터지는 곳입니다. 제주여름에 350개 철 진달래는 전부 젖고 아래 철쭉이 잡혀 있는데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950m. 먼저 인증샷부터 줄을 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씨가 이상한 조짐입니다. 그래서 옛 것과 현재의 사진도 한번 올려보고요. 안개가 드리우고요. 기가 막힌 풍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사람이 날아가겠는데. 한라산 정상의 두 얼굴을 보실 수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북풍이 불어오면서 밀려오는 안개는 백록담 분화구를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언제 보여줄까 기다려보며
주변의 등산객과 사나운 정상의 바람과 안개의 모습은 몇 번을 반복하여 보여주던 분화구는 모습을 감추고 한 시간을 기다려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도 순간순간 촬영한 지금 이 영상입니다. 다행이 아닐까 합니다. 아쉬움에 하산하는 등산객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여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판악에서 올라와서 관음사로 하산하겠습니다. 관음사 안내소까지 8.7km 가야 합니다. 바람이 엄청한 역대급 바람이 날려가죠. 날려갑니다. 날려갑니다. 야, 이거 고사목하고요. 나뭇잎들이 이제 핍니다. 고사목이 아주 엄청 쓰러져 있네요. 아, 오래간만에 이쪽 성판악 코스로 하산하는데, 야, 이렇게 고사목이 많은 줄 몰랐어요. 페랄 천칠입니다. 이쪽에 화구백입니다. 삼각대빛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등산로입니다. 정상은 계속 안개가 덮이고 뒤덮입니다. 지금 정상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일 가파른 등산로를 내려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삼각대빛, 옛날에 있던 용진각 대피소, 요 개미 등을 넘어서 탐나 계곡. 2008년도에 건립한 용진각 현수교는 등산하는 이들의 많은 안전을 기대합니다. 자,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탐나 계곡으로 간대요. 날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야, 소나무 숲속에 아름답게 안개가 쫙 들어오네요. 한라산의 아침 저녁 모습이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한라산 백록담을 그렇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 멋있는 소나무 숲입니다. 탐나 계곡 화장실을 보고서 이제 하산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계속 탐나 계곡 대피소라고 했는데 대피소가 없고 탐나 계곡 화장실입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여기 다리 현수교 지나서 탐나 계곡, 탐나 계곡을 지나면은 편안한 하산로가 되겠습니다. 아, 또 한번 이제 올라가네요. 아까 자, 관음사 지소 주차장 2.62km요. 1시간 30분 소요랍니다. 자, 아주 여기부터는 이제 평탄하고 편안한 등산로가, 한라산의 날씨가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틀릴 수가요. 저희는 조금만 늦었으면은 한라산 정상의 아래 물을 못 볼 뻔했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산행을 마치는데 총 19.6km 총 산행 시간 10시간 좀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산행인들이 잘 가시지 않는 설아오름 전망대까지 다녀오고, 설아오름에 산정호수까지 쭉 둘러보고, 아침에 산정호수에서 와 전망대에서 보는 모습은 아주 한라산 정상에 가지 못하고 조금만 산행하실 분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좋은 코스라 생각합니다. 성판악 탐방지원센터가 앞에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 산행 시간이 약 10시간,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오늘 19.5km, 그러니까 설아오름까지 제가 다녀왔으니까요. 설아오름까지 멋있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한라산은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한라산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제가 나가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성판악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원점 성판악 한방도로,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미리 한방 예약을 해야 돼. 자, 성판악에 다시 아침에 간 곳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음사에서 택시를 타니까 15,000원이면 오네요. 15,000원 값어치를 하니까 이렇게 등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성판악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모든 산행을 마치고요. 다음 계획을 찾겠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